안녕하세요. 곤침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미국에서의 CKD 환자에서의 비닐의 프레발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CKD 3에서 5단계 3,00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뇨를 잃은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 4분의 1가량의 비뇨 소견을 프레발런스를 보였고, 특히 2%까지 HB10 미만 즉 조혈제가 필요한 환자 소견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등록된 환자 5만 1000명 중에 CKD 3에서 5단계 300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그 중에서 25% 환자가 빈혈이 있었고, 2% 가까이 되는 환자가 헤모글로빈 10 미만의 심한 빈혈이 있어서 조혈제가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CKD 3B 이상이 되는 환자들한테 빈혈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CKD 환자에서의 빈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